나 지금 좀 카페에서 너무 놀라운 걸 봐갖고. 아니, 그냥 무심코 이렇게 습관처럼 카페를 들어갔거든? 근데 어제 야킹 BJ 방송에 나온 인스타 스타의 실물. 그래갖고 나왔는데, 되게 이쁘시잖아. 맞지? 완전 이쁘지 않아? 매가지를 돌려놔야 됩니다. 치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구타 유발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료 아, 감사합니다. 시청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라치지마가 아니라 진짜로 깜짝 놀랐어. 아야, 근데 너네 그좀 채팅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우는 걸 추천함. 고소할 수도 있음. 없을 수도 있지만. 댓글을 조심해야지. 캡처한 건 상관이 없어. 아유, 또 우리 100개를 마이크 남는 거 있나요? 없어. 없어, 없어. 근데 오늘 애들한테 나눠준 마이크 있잖아. 요거 되게 좋더라. 내가 음질 써보니까 문제입니다. UFO보다 더 괜찮았어. 근데 이게 8만원밖에 안 한다니까 괜찮네. 사용법 간단하게 알려줄게.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마이크 받은 친구들아. 요게 볼륨이야. 올렸다 내렸다. 그 뒤에다가 이어폰 꼽아 갖고 해야 돼. 알겠지? 요걸 하나의 장치로 잡기 때문에 옆으로 하면은 PC, 옆으로 하면은 모니터. 네 목소리를 네가 들으면서 할수 있는 그거야. 괜찮더라고, 마이크. 이거 나 하나 쓸 거야. 원래 다섯 개 주려고 그랬는데 마이크 음질이 괜찮아 갖고 내가 게임 PC에다 요거 연결해 갖고 쓰려고. 하나는 내가 쓸게. USB 마이크야. USB로 하는 거야. 날파 이거 좀 갖다 놓고 이것도 옆에 다 치워버리고. 마이크 바이럴입니다. 바이럴 아니야. 이거 뭐 내가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협찬해 준 거야. 그래서 이거 다 나눠주는 거고. 에버미디어의 이거 310. 에버미디어 310. A310인가? A310? AM310. AM? AM 8만 원 근데 말 겁니다. 그럼 가성비 되게 괜찮네. USB 마이크 치고는 비싼 편이죠. 가격을 많이 떨궜나봐. 처음에 나왔을 때는 10얼마 했었나봐. 괜찮더라고. 음질이. 에버미디어 AM310이더라고. 노래하는 노잼. 아, 벤큐 모니터 27인치짜리 두개 협찬 받았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기보다는 너무 괜찮아서 내가 쓰려고. 미안한데, 이거 에버미디어, 이거 좀, 벤큐 모니터 두개 받았는데. 형 쓰라고 준 거예요. 아, 그래? 네. 내가 써도 돼? 형 쓰라고 방송 장비 지원해 준 거라니까요. 아, 진짜? 나 쓰라고 준 거였대. 나 쓰라고 준 거였대. 그래서 27인치짜리 모니터 이거 두 개는 안방에다가 컴퓨터 하나 사갖고, 안방에다가 그냥 저기 하려고. 근데 모니터 두개 받은 김에 컴퓨터 사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내가 정상인가? 안방에 컴퓨터 아니, 사고. 근데 거실에서 컴퓨터 하는 것보다 안방에서 컴퓨터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산다고 컴퓨터를? 한대더 사지 뭐. 컴퓨터는 사놓으면은 컴퓨터가 존나 가성비인 게 뭔지 알아? 어떤 취미들 중에서도 컴퓨터, 이거 게임 장비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없어. 마우스도 하나 사면은 진짜 3, 4년 써버리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PC 게임 취미가 최고인 것 같아, 나는. 근데 가성비가 존나 좋아. 몇년 쓰잖아. 안방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바이크를 두대 중에 두 대를 다 팔고, 바이크를 접으려고요. 진짜요? 응. 저한테 안 보내줬잖아요. 응? 저한테
전에 말 안 하셨잖아요. 바이크 접으려고요, 저. 그럼 말 함부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접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접을 거야. 입 조심하랬지? 응? 아프리카 트윈을 한 2,500 정도에 팔고, 2,300 정도에 팔고, BMW 1250 GS를 3,400 정도에 팔고, 그럼 얼마야? 5,000 얼마야? 네. 예, 두 대 다 팔면 얼마예요? 예, 요거 두 대 다 팔라고요. 요거 이제 두 대 다 팔고 접는 이유요? 아, 기초하려고요. 요걸로 바꾸려고요. 예. 네.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 파이크 스피크라고요. 요게 4,560만 원짜리 바이크인데요. 예. 네. 요걸로 가려고요. 이쁘죠? 예. 네. 아니면은 아프리카 트윈, 예, 저 건담처럼 생긴 바이크를 팔고 일마를 살라고요. 1250 슈퍼두크, 예. 두카티가 더 이뻐요? 이거요? 이거 살게요. 여름 시즌에 어차피 바이크 잘 안 타니까 두 대 정리하고, 예,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 파이크 스피커 가려고요. 예, 아마 200만 원 나올 것 같아. 그 저거 뭐냐, 취등록세만. 그러려고요 이제. 예. 그래서 뭐 1만 얼마인데 뭐 야라이 비용씨. 제가 지금 쓰는 마이크요? 일만은 저희 카페 운영 기금으로 네이버에서 준 돈으로 제가 장비 산 거고요. 요게 마이클 잭슨이 쓰는 그 마이크로 굉장히 유명했던 SM7B라는 마이크고, 요거 제가 쓰니까 이제 그 방송한 사람들이 저 따라서 많이 쓰더라고요. 예, 음악하는 BJ들도 그렇고. 요거 굉장히 잘 썼죠. 요게 한 60인가 길 거고요. 말할 때 쓰는 마이크는 루잇 441이라고 예. 말할 때 굉장히 저 소리 잘 들어가는 마이크예요. 이거요? 이 마이크요? 얘도 한 60인가 길걸요? 5,6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둘 다 합치면 120이죠 마이크. 예. 아, 카페 운영기금은 그때 60만원 줬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거에다가 내가 5만원 더 보태갖고 요거 샀던 거예요. 그 당시 60 얼마였었어. 이제 이노베이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얘기 조금만 더 하다가 컨텐츠 갈게요. 예, 저도 바로 컨텐츠 시작하기에는 너무 좀 지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추님 감사합니다. 공포게임 보다가 자고 싶은데 언제 하나요? 추님 어차피 주말 아니에요? 예,
많이 피곤하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네. 뭐 하세요? 바빠요? 방금 주소 좀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아. 네 명 거 주소. 전마들? 예. 다 받았어. 뭐로 드릴까요, 아이스크림? 택배비 우리가 부담해. 당연하죠. 착불로 보내면 형 저 안 받아요. 착불로 보내면 안 되지. 네. 추님. 구구콘 드릴까요? 말해봐요. 어? 에바야, 그거 너무 달 그 메가톤 아니면은 메가톤 없습니다. 메가톤 아니면 쌍쌍. 쌍쌍바. 쌍쌍바 하나 줘라. 구구콘 제가 먹어야겠어. 추님 지금 졸려가지고 기절 직전에 뭐 말씀을 안 하시네 저분. 예. 추님이 너무 졸리면은 지금 방송 보고 계세요? 그 채팅이라도 쳐보세요. 예. 뭐 책임 당하셨나? 아 예. 추님이 너무 졸리시면 이따가 저한테 전자녀로 코트님 저 기절 직전이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그때 공포게임 할게요. 버틸 수 있죠 지금은. 예. 좀 버텨봐요. 바로 지금 공포게임 하기에는 분위기가 좀 아니라서. 예. 코트님 저 졸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때 공포게임 킬게요. 좀만 버텨봐요. 예. 어차피 내일 어디 할 거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주말이잖아요. 예. 내일 일 안 나가시잖아요. 그놈의 쌍쌍바는 야라이 개새끼야. 상렬은놈의 새끼. 아니 쌍쌍바 먹는다고 상렬은놈의 새끼라니. 나 욕을 맛깔지게 하시네. 예. 아 기분 좋다. 나 원러브 안 될 줄 알고 오늘 좆바 같구나 그 생각했거든. 쌍쌍바들고 오빠 점점 춤이 늘지 않아? 맞지? 잘 춰주죠. 춤 좀 자주 춰주세요. 시끄러. 편집할 때. 네가 춰. 편집할 때. 네가 춰. 네가 춰. 어. 참 좋다. 내일 아프리카 갓 탤런트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못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갓 탤런트가 여러분들의 장기자랑으로 진행되는 컨텐츠인데요. 이게요. 조병신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가지고 예, 막 귀 움직이고 귀로 방구 끼고 저 뭐야 발가락에서 딱딱 소리 난다고 예, 그런 개인기들만 올려놨더라고요. 그나마 봐줄만한 게 카드 마술, 그나마 봐줄만한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거기다가 자기 너무 성의가 없어요. 100만원을 어떻게 자기가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 갖다가 띡 올리고 말아요. 너무들 하신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서 좀 더 홍보를 해갖고 다음 주로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미루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50명은 있어야. 아니 100만원인데. 아 근데 나 내일 삭발하는 거 너무 짜증난다. 두렵다. 20대 1인데 삭발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가서 하실 거예요? 에? 삭발 할 때 레오게이 불러갖고 하지. 네. 연락을 넣어놓고
주말에 바쁘실 텐데 이 새벽 이 시간대. 아니야 새벽 온다 그랬어. 아 진짜요? 응 부르면 온다 그랬어. 알겠어요. 응. 그 추님한테 자꾸 최면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추님도 나름대로 양심 있게 버티다가 아 코트님 못 버티겠습니다 빨리 공포 게임 해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알겠죠? 자꾸 안 졸린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요. 이 세계 구구콘은 아쉬우니까 쌍쌍바 두 개 쳐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구구콘은 너무 헤비해. 내가 어제 구구바도 먹어봤더니 그냥 나는 이렇게 쌍쌍바 같이 그냥 아주 깔끔한 그냥 정말 심플한 초코맛이 좋지 이런 구구 크러스트, 구구바 이런 것들은 너무 달더라. 거기 안에다가 저 까라멜 액젓? 까라멜 액젓 같은 걸 좀 넣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씹었는데 쭉 늘어지더라고 까라멜이. 카라멜.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카라멜 소스? 카라멜 시럽? 시럽. 네. 제가 예전에 진짜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은 저 샤베트. 예. 네. 샤베트 진짜 좋아했어요. 있어요 아이스크림 샤베트. 샤베트를 사오지 그랬니? 아 지금 있어요. 지금 있다고? 네. 쿨피스 샤베트. 아이 어? 얼린 쿨피스 샤베트예요. 그거. 괜찮은데? 오늘 근데 먹방을 하긴 해야겠다. 배고파. 할 게 많다. 나는 오늘 언러브 안 될 줄 알고 아까 진짜 그 생각했거든. 아 씨발 오늘 2시간 넘게 방송했는데 점점 나도 텐션 올려서 하기 힘들고 오늘 뽑은 게 아까 노래 존나 웃기게 부르는 아저씨? 그 사람 쇼츠각밖에 못 잡았네. 거기다가 저 성지합창단 한 날은 풍선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좆바 같다 했는데 진짜 구세주들이었어. 글마들은 마이크 받아도 돼. 내가 제일 힘든 날이었어 오늘이. 40분까지만 소통하고 그러고 나서 컨텐츠 갈게요 여러분들. 시간 많이 있으니까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방송을 꼭 6시까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네 저는 하루에 7시간 방송하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억지 방송이래. 억지 방송이 아닌 방송은 뭐예요? 제가 맨날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방송을? 억가죠 그게. 억지가 아니라 억가죠 억가. 눈썹 문신이요. 눈썹 문신 샵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은 거기 가서 협찬 받아서 할게요. 예. 협찬 좀 해주세요. 방송 일처럼 하냐고? 아니 나 지금 재미 느끼면서 나는 취미로 방송하는 것 같은데? 일단 미스터리부터 조져봐라. 어제는 되게 기분 더러운 상태에서 방송했었고 오늘은 괜찮은데요 기분이? 근데 이것만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포토 왁싱이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왁싱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미관상만을 하지 않고 위생 때문에 하는 사람도 많아요. 뽕아 닦을 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새끼들. 31살 배 나온 아저씨의 고추를 왜 보고 싶어해? 청라 꿀기도가 그렇게 보고 싶나? 미안하지만 안 돼. 어! 추님 감사합니다. 추님 아이고 코트님 저 졸린데 바로 가능한가요? 존나 꼬이는데 추님 이러면은 아 에반데 지금 하는 거는 많이 졸려요? 내가 봤을 때 공포게임은 5시쯤 해야지 딱인데 진짜 연예인 추님이냐고요? 네 맞아요 연예인들이 제 방송 많이 봐요 윤종신 아저씨도 그렇고 이수 씨도 제 방송 많이 보고, 네. 연예인들 제 방송 많이 봐요. 여배우분들도 좀 제 방송 많이 보시는 편이고, 네. 편이수 아니. 자 그럼 추님을 위해서 추님도 지금 500개 쏘고 나서 뭔가 지금 제가 반응해 주길 바라는데 추님 그러면은 4시에 하죠? 4시 괜찮죠? 예. 네. 식사는 뭐 라면 끓여드릴까요? 빠르게 라면 한 그릇 끓이고 네. 그러고 가자 그러고 저기 하자 뭐로 드릴까요? 짜파게티, 팔도, 진라면, 파리곰탕 본라면 이렇게 있습니다. 맞네. 흑우라면까지 있어요. 아 그거 베스트했어. 아 뭐 먹지? 올리죠. 짜파게티 어제 먹었잖아. 사리곰탕 가자. 어. 한 개도 되겠어요, 근데. 주님 한 개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아니요, 두 개 남아 있습니다. 어 두 개끼리. 네. 어. 주님 고맙습니다. 석박지요? 김치를 이번에 사다 놓긴 했어요. 아 그리고 저 우니가 너무 먹고 싶어갖고 네이버 페이로 내가 쇼핑을 하도 많이 했고 네이버 페이가 2만원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니 샀어요. 우니 우니가 이제 그 성게알이에요, 성게알. 바이럴 아니고요. 자연산 우니. 해녀분들이 직접 다니시면서 그 딴 우니. 예. 성게. 지금 딱 맛있을 때라고 하던데요. 여름에. 성게알 이게 희한한 게 여러분들 육회집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런데 그 횟감류 다루는 그런 음식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우니 시키면은 진짜 요만큼 쥐똥만큼 주고 막 3만원 이렇게 받아 처먹어요 3만원 5만원 받아 처먹는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거 한 여기서 두 숟갈 세 숟갈 정도 주는데 몇만 원을 받아 먹으니까 존나 짜증나더라고요 고급 식재료인 거 알겠는데 인터넷에서 하면 이렇게 싸고 질 좋은 우니를 구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선 이렇게 비싸게 팔까요?
일본의 경매 보면은 우니가 뭐라고? 몇 천만 원씩 한다고? 몇 천 원씩 몇 천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 운이 좀 시켜갖고 운이 오면은 나중에 저기 제가 또 육회 좋아하잖아요. 육회 시켜가지고 내가 사다 놓은 운이랑 같이 섞어갖고 야무지게 먹으려고. 10만이지 나도 넷플은 만원인데 코트 방송은 한 달에 15만원 이상이야. 에이 넷플릭스가 알아주냐? 장사하냐, 대우나. 어? 코트는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난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항받을지 모르겠지만 우영우 변호사보다 제 방송이 더 재밌어요. 예. 지발 새끼. 허허 인정을 친다고 여기서? 그 치시는 분들은 우영우 안 보시는 분들. 나도 안 봐. 저도 안 봐요. 아까 너무 오글거린다 그래야 되나? 내가 아까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겠지. 분명 난 알아. 우영우를 1화 보면은 어? 재밌네. 이용직 하기 싫지만 이용직 하면서 계속 보게 돼.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 근데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거지. 모르겠어. 난 뼛속까지 아싸 새끼인가 봐. 애초에 그냥 그 스타트를 안 끊어버리는 거지. 애써 외면하는. 완결 나만 보세요. 완결 나도 안 봐요. 보지 마세요. 안 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그 좀 자폐아 연기는 그러니까 내가 개꼰대 새끼고 그냥 그 어떤 항상 그 주류를 이상한 BJ 용대용 항상 그 주류를 그걸 잘 몰라. 흐름을 거기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저는 그런 자폐아 연기나 이런 좀 마라톤의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 천이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 끝내줘요. 너무 진짜 같고 근데 뭔가 우영우는 너무 좀 귀척같이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내 그냥 저기는 그래. 이쁘고 귀여운 자폐아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나는 좀 받았었어. 그리고 우투더 영투더 우 똥크더 끄트라 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이 약간 7번 방위 선물도 안 봤어? 봤어 그거는. 근데 영화관에서 안 봤지. 나는 천만 넘었던 영화들 중에서 좀 별로였던 영화들은 있었어 개인적으로. 일단 해운대, 명량, 7번 방의 선물. 해운대 맞나? 우투더 영투다. 야라이 개새끼야. 장렬의 새끼 하고 1700만 명이 볼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다가. 명량 나왔을 때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가 전 세계에서 엄청 흥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참패를 기록했거든. 아무래도 이제 스크린 쿼터제? 우리나라 영화만 너무 밀어주는. 그래서 막상 정작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를 볼 곳이 없었던 그런 시기. 그래서 좀 명량이 좀 미웠나 봐. 마블 빠였거든. 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렇지 그렇지.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가 아니라 모르겠다. 나 요즘 단어를 심각한 게 단어도 잘 안 떠오르고 이게 코로나 후유증 같아. 아니지
극한 직업은 잘 만든 영화야. 잘 만든 오락 영화야. 천만? 들만해. 무슨 기준으로? 누구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는 류승룡 아저씨는 심각한 역할 맡으면 잘 안 됐고, 보니까 형은 심각으로 좀 꺼려하네. 그래서 계속 이 참패를 맛보다가 뭐 염력, 그리고 그 피리 부는 사나이 그거 모티브로 했던 그 영화 가지고 다 망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코미디 쪽으로 류승룡 아저씨가 가니까는 엄청 흥했잖아. 코미디 연기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야 되나? 류승룡 아저씨가 난 좋았어. 재밌었어. 극한 직업은 잘 만든 영화야. 테드창이라고 개새끼야. 아니 창시가 테드창 개새끼야. 창시가 창시가 아닌데 왜 테드창이야? 너 영화 이름 솔직히 모르냐? 이러잖아. 재밌어. 아니 범죄도시 잘 만들었지. 범죄도시는 우리나라의 분노의 질주처럼 시리즈로 쭉 잘 갔으면 좋겠어. 한 7, 8편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진짜 매년마다 나오는. 신과 함께는 그 주호민 작가님의 그 원작 만화를 너무 재밌게 봐갖고, 사실 신과 함께는 난 그닥 별로였던 것 같아. 그닥 CG도 그렇고 뭐 지옥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흥미가 있었지만 그닥이었어. 나는 신과 함께는. 그럼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뭐야? 올드보이. 시즌 7.8 가면 마동석 환갑이다 태훈아. 난 개인적으로 올드보이를 뛰어넘는 그 영화가 지금 아직까지도 없다고 생각해. 시대에 그 시절에 그 시대 그게 2003년도인가 나왔는데 그 시절에 그렇게 나온 그런 영화가 나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기생충도 괜찮았는데 난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의 그걸 더 좋아해. 아가씨에선 별로였고. 복수 3부작 좋았어.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게 복수 3종 세트잖아. 그걸 보면 이제 박찬욱의 감독, 박찬욱 감독의 어떤 그게 보여. 미장센이랄까? 형님 영화 박하사탕도 명작 아닙니까? 설경구 나오는. 괜찮지 박하사탕도. 태극기 날리면은 지금 봐도 아직도 눈물 위아래요 다 쏟는다 유유. 난 잘 모르겠다 태극기 날리면은. 내가 워낙 그 홀로코스트 영화들을 좋아했어갖고 쉰들러 리스트부터 해갖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인생이었나? 그거랑 피아니스트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너무 많이 봐갖고 난 사실 태극기 날리면 그냥 그랬어. 잘 만들었는데 막 그렇게까지 위아 막 할 정도는 아니야. 나는 태극기 휘날리며보다는 오히려 고지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다가. 오늘 이슈라도 하자. 노가리 그만 까고. 싫어. 나 오늘 말이 너무 많이 하고 싶었어. 어제 못했던 말을 오늘 더 하고 난 오늘 말을 많이 할 거야. 오늘 방송은. 난 오늘 좀 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 고왕은 본능제라 대위 감성 모르제. 아이 알아 나도.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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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알지. 내가 왜 몰라. 라면 빨리 먹고 그러고 나서 할게요. 공공의 적은 원이 레전드였지. 나중에 뭐 강철중 해갖고 막 나왔었는데 별로였어. 악마를 보았다 김지훈 감독 영화 너무 좋았지. 너무 그, 재밌게 봤어. 악마를 보았다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 잘 만들었어. 악마를 보았다 누가 까 그거를. 그냥 너무 잔인했었던 것 같아. 사리곰탕 집게 드십시오 샹너르 새끼님. 고맙습니다. 두 개. 요즘 맨날 면만 먹는다고. 면이 좋은 걸 어떡하나. 야 이 개새끼 봐라 이거. 시발 새끼 이 시발. 에? 개새끼 쭉쭉 늘어지는 거 봐. 개새끼 이거. 응? 새끼가 건방진 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가. 새끼 말 개새끼야. 너 마음에 든다. 기억나냐? 어제도 날프랑 존나게 먹었잖아. 나 병 미친놈 같아? 좋아 계속 하세요. 먹방 그렇게 해야 재밌네. 확실히 방송은 좀 기분이 좋아야 돼. 일마는 가끔 생각나. 인정? 가끔 일마가 생각나. 1년에 한 3번? 내지 5번 정도? 면치기 하다 그러지 마라. 두개 맞아? 예. 양이 많지? 여기다 계란 넣는 거는 그건 라면에 대한 배반이지. 어떤 씨발남이 여기다 계란을 넣어? 이 개새끼가 가만 안 두지. 국물 존나 해치지.
시려무나 이 새끼나 아우 저 젓가락 한 자지 눈꼴 시려무 빠주겠네 시발거. 얜 살이 안 찔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살이 찐다라는 표현보다는 자기 관리라고 좀 표현해 주세요. 항상 뭐 먹을 때 이렇게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죽으면 그만이야. 맛있다. 싸가지 진짜 없네. 근데 말라 죽는 거는 아사인데 살쪄서 죽는 건 뭐임? 김치 잘 샀네. 종갓집이지 이거? 예? 종갓집. 그... 놀부? 종갓집 맞을걸? 쿠팡에 산 거 아니야? 종갓집이라고. 종갓집일 거야. 이 아닐 텐데. 맞아. 시뻘건 국물 라면이 상남자인데 하얀 국물이라니 십개이시네요. 비비고. 아 비비고야? 예. 야 비비고 이렇게 김치를 잘 만들었었어? 역시 비비고야. 이걸 4,000명이나 보네. 그럼 너도 맛있게 먹든가. 응? 밥 올릴까요? 에바야. 진하다 진해. 너 밥까지 내봐야. 밥 먹으면 6시까지 방송 못해요. 식권 중화 갖고.
동물원에 있는 그 어떤 동물보다 맛있게 드시네요. 관람하는 맛이 납니다. 노래할 때나 면사시 하는 피와량을 써라 전만아. 족발은 왜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제발 반말하죠. 안 돼. 소식해야 돼. 두 개만 먹어. 어우, 잘 먹었다. 다 먹었어. 야, 완봉 하셨네요. 잠깐만. 네. 한 번만 더 먹자. 그냥 원샷 하십시오. 아, 너무 살쪄. 솔방 잘해, 먹방 잘해. 못하는 게 뭐야? 바로 게임 방송 준비할게요. 공포 게임 하나 할 거예요. 어제 이제 그 랄프가 다운받았던 그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 한 대 피고 공포 게임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아무리 오늘 성지합 창단 하면서 시간 많이 보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만개는 그래도 6시 안에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만개면 돼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들 보여주시고요. 네. 코트 고정 왜 이렇게 늘었냐. 그러게 좀 감사하네요. 저도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사고 안 칠 거예요. 예, 네. 진짜로 사고 치면은 진짜 좆됩니다.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좀 더 떨어진 나락도 없어요. 예. 네. 들키지만 마. 아니 들킬, 그러니까 뭘 뭔가 들킬 짓을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고 보니 오슈 건너 뛴날이 있었나? 디귿 디귿 인하대 사건 다뤄야 되는디 내일 기억. 아이고 참견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코트야 안녕. 아 고맙습니다 우리 로브님. 못 왔다 미안하다. 아 요즘 밤에 자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휴방을 좀 오래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볼게 없어갖고 풀 영상도 보고 뭐 하이라이트 채널 영상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볼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저 뭐야 일찍 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랑 생활 패턴이 같이 굴러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방송을 잘 못 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새벽에 할 짓거리 없을 때 아프리카 켜가지고 코트 있네. 그래서 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쉬면 안 되긴 해요. 여러분들이랑 계속 생활 패턴 맞춰야 되니까. 아, 폐줍다리야? 아, 줍다리 닉네임 바꿔서 샷 로브가 뭐냐? 샷 로브? 샷이 FPS 게임에? 3배는 피고 갈게요. 네.